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약속했었던 저번에 더 플랫스에서 8.15 에디션이 나오면서 그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입니다. 더 클래스에서 8.15 광복절 에디션을 매해년 내놨었는데 올해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든 제품이 한번 있었어요. 그 링크는 여기다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더 클래스의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 금액의 수익금 일부를 국가보훈처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클래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처음에는 SNS 쪽에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불어서 좀 유행을 많이 타다가 요즘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내 세척용품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8.15 에디션답게 그리고 더 클래스가 매년 해왔던 것답게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물품이 나눠집니다. 그렇죠. 선식도 있고 쌀도 있고 상품권까지 상품권만 330장이라고 해요.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상품권? 와 엄청 많아요. 아 돈이었으면 좋겠다. 330장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몇 개만 야 이거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그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늘 날이 하필 또 비도 안 오고 또 날씨도 좀 뜨거운데 그래서 하기 싫다? 아니요 하고 싶다. 그래서 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날씨가 좋으니까 마음도 좋아지고 맑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씩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김해거든요? 여기서 창원까지 가야 됩니다. 창원까지? 일단은 전달을 하러 저희 좀 일 좀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난 너 좀 알지? 어깨 아픈 거 나 장염 화장실 이거 진짜 무겁구나. 야, 대표님. 이거 무겁다. 오늘 앵공부 대표님, 공부형도 같이 왔습니다. 이 생각보다 진짜 무겁네요. 야, 하나당 30kg? 와. 쌀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지금 파레트로 떠야 될 것을 사람이 내려고 있으니. 뭐 일단 좀 줄질 않습니다. 안에 보면은 빨리 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 저도 촬영만 안 했으면 이거 뭐 날랐어요. 그렇죠. 그래야겠죠. 대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야 안 보이세요 지금?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끝나네요. 이쪽으로 잠깐만 한 번만. 네. 대표님은 잠깐 못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그 시그니처적인 마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찍고 싶어요. 저는 더클래스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매년 이제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느낀 건데 그 직원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함께하는 뜻이 좀 같이 이제 어울려지면 그 직원들 덩달아 기분 좋은 거를 이제 저는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기부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제 뭐 기관이랑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기부 전달품을 나르고 상차 하차하고 그다음에 전달식을 하는 과정 끝까지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맞아요.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직원들 모두가 일단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긴 한데 땀 한 방울 흘리고 좋은 일에 땀 한 방울 흘린 다음에 소맥 한잔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힌다. 너무 좋습니다. 네. 대표님 사주 있겠죠 아마? 네 맞습니다. 저희 형님가 저희 소고기 사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동 먹고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가시죠. 오늘은 몸빵 하러 가고 있습니다. 몸쓰러 가고 있지 몸쓰러. 오늘은 또 촬영도 촬영대로 하고 또 몸도 쓸 수 있으면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땐 더 많이 힘들었었는데 날도 덥고 더클래 측에서도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선뜻 그냥 진짜 아 그럴까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냥 이런 식이었어요. 알겠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이제 되게 고마웠죠. 그리고 또 더클래스 측에서 한다니까 촬영을 통해서 매년 이제 8.15 광복절 행사 이제 제품이 나오고 출시되면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판매금을 일부를 이제 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또 새알람이랑 더클래스 두 명만이 아니라 앵공구도 있고 오토워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차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은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또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창원까지 한 하고 싶은 정도 남았는데 그때 동안 좀 체력 좀 충전시키고서 거기 가서 또 힘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감기사 운전 똑바로 해. 나 좀 쉬고 있을 테니까
그 택시비 계산되는 거 알죠? 택시였어요 이거? 키로당 5,000원. 키로당 5,000원 좀 비싸네? 좀 조금 그래. 저 여기서 내릴게요. 잠깐만 세라티비 일단 아... 고속도로인데 내리실래 그러냐? 아니야 참 내리면 안 콜, 되는구나. 제콜 제콜. 아니요 내리면 안 되는구나. 일단 가주세요. 현금화 10% 저기 부가세 없고. 뒤로 걷는데요, 저 지금? 예? 뒤로 걷고 있는데. 우리도 뒤로 걷으면 편해. 무 모터다 이거 진짜. 어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엄청난 거 같다. 박수 박수. 이쪽입니다 이쪽. 어디 가시나요? 일로 와요. 우리만 늦어졌어요 지금. 감독님이 뒤로 저 정도 스피드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지금 뭘 꼴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저희 새처럼 풍기에 또. 오토워시 대표님, 아까 아~ 열심히 나오고 계셔가지고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저.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인터뷰를 넣게 됐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토워시 대표 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네. 아, 사실 오토워시 그 얼굴이 따로 계시잖아요, 감독님. 아, 그렇죠. 네. 네. 촬영한 게 너무 낯선해. 휙휙거리시면서 아까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아, 너무 더워서 옷을. 두꺼운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래도 기능성인데 일 많이 하라고. 그럼 지금부터 인문군 건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콕 76주년을 맞아 독립 유공자 유족을 위해 유공품을 전달해 주신 더 클래스 대표님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더 클래스 화이팅. 계속 빠르게 끝났어요. 풀스피드가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지금 보훈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언제 살면서 이런 걸 해보고 있을지 일단 가서 뭔 말인지 몰라서 들어는 보고 오겠습니다. 얘기가 줄어서 들어갑시다. 오늘 또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어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럽 디테일링 강순근입니다. 부산 분이시면 대부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인기 많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네. 가장 그래도 가장 디테일링 문화가 좀 잘 돼 있는 또 매장 중 하나가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셔도 그러시죠?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감 있으실까요?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들과 네, 아유,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아닌 줄 알고 막 우려부려 막 갑자기 찾아오셨다고 때쭈꾼 행사긴 한데 늦게 오셨는데 네. 왜 늦게 오셨는지. 아 그래도 참가가 중요한 거니까. 나쁜 놈아 대표님한테 왜 늦었냐고 추궁하고 있냐. 그럼 늦게 오셨는데 오늘 짐 나를 때 지금 나를 때 혹시 날라지셨나요? 네 날라졌습니다. 내리실 때 날라졌어. 아, 내릴 때 날라졌어. 내릴 때 와서 일부러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몸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아, 저희도 행사 참여하러 가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보훈처에 와서 기부품도 전달하고 기부 행사식도 같이 했고 보훈처장님이랑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열사들에 대해 몇 가지 교육을 또 받기도 했어요. 간략하게 역사를 한번 또 알아봤죠. 오랜만에 뭔가 학교 와서 교육받는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좀? 아, 네. 전 울었어요. 오늘 이렇게 기부 행사는 전부 다 끝이 났고 오늘 기부를 이렇게 주최하셨던 이 더클래스 정준영 대표님 한번 모시고 간략하게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바로 옆에 대기하고 계셨다고? 아, 네. 아 대표님은 커서 이게 잘 어려워. 저희 트레이드마크는 연행샷인데.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클래스 대표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뭐 보훈처라는 기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를 있게 해주신 좀 이제 국가를 되찾아주시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후원하는 단체로서 저희가 이번에 보훈처를 선택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매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기업에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뭐 미래장학재단이라든지 여러 재단들도 있지만 지금 보훈처
그 예산 자체도 좋지 않은 편이고 또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시는 우리 또 국가 유공자 조상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네네. 들어서 네네. 많이 알았어요. 그 좀 뭐 표현이 이게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국가를 지금 현재 저희를 있게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답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무엇보다는 뭐 저희 단독으로 기부를 한 게 아닌 새알람, 엔공구, 클럽 디테일링, 오토워시 등 저희 이렇게 판매하는 협력업체와 함께해서 기쁘고 그리고 가장 기쁜 거는 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또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게 맞아요. 가장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8일 에디션이 이번에 역대급 판매였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역대급 판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신 네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에디션이 나오나요? 이미 머릿속에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말씀 가능하신가요? 엎어질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브락스가 나오지 않을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네. 네,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이거를 하면서 되게 좀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게 네. 그토록 좀 고객님들이 불편하시다는 잔사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99%를 잡았고 전 제품에 이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전혀 뭐 잔사의 잔자도 안 나오시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업 홍보 제대로 하시네요. 네. 제품에 대한 홍보 제대로도 근데 진짜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블랙타이거랑 기존 것들이랑 저는 솔직히 몰래 테스트 많이 봤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판매해야 되고 추천해줘야 되는 입장이 근데 파우더가 들어갔고 기본 일반 연료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 블랙 에디션이 기술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원료를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해서 나온 게 블랙이라고 보신대요. 입맛대로 레시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원두를 가공된 원두를 가져와서 로스팅하는 게 아닌 원두를 뭐 어떻게 직접 재배는 하지 않지만 네. 원두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로스팅하고 추출까지. 네. 그래서 블랙타이거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내년에도 더 크고 소비자분들에게도 더 좋은 이벤트를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 클래스 에디션은 항상 8일 때마다 기다려지게 만드는 그리고 내년이면 안 없어지는 거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대치가 그렇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거짓이다 하면 진짜 잡혀가시는 아무튼 오늘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멋진 행사로 찾아와 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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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스 측에서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좋은 뜻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 국가 유공자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보훈처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살면서 처음 오기는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런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저희가 이 물품을 기부를 했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맞아. 뿌듯한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부의 끝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 누가 누굴 도왔다도 좋지만은 이랬던 분에게 도왔다, 이랬던 사람에게 도왔다 뭐 그런 것도 조금씩 붙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새알람뿐만 아니라 뭐 주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주변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변 업체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또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새 차 영상도 좋지만 가끔씩 이런 영상도 재미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 또 그냥 새알람이 저렇게 활동하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새 차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저희는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장이 점점 많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은 분들께 나누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알람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새 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